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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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 지금 한 15년 정도. 아 이거 환장하겠네. 네. 잠깐만요. 안돼 안돼 안돼. 이 대출 좀 빨리. 오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신화코리아 윤현중입니다. 오늘 프로가 게이머 2회차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예, 저는 셰프 제이슨이고요. 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저는 지금 한 15년 정도 일식하고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음식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조금 모던하게 풀어서 네. 좀 프랑스식의 테크닉하고 이태리식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한식을 좀 많이 또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요리 그 프랑스 요리 학교 나와서 지금 쭉 뭐 인도 그리고 뭐 두바이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한국에 와서 5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 지금 레스토랑 했었고요. 슐랭 쪽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2018년에 그 미슐랭 원스타 지금 네네. 청담동에서 D 레스토랑에서 네. 예, 지금 원스타 획득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혼자 나와서 지금 새로 레스토랑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새롭게 요리사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하는 게임을 네. 준비를 했어요. 네. 쿠킹 시뮬레이터. 혹시 해보셨나요, 저 게임을? 뭐 요리를 게임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배그는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치킨을 자연적으로 먹고 있었어요. 치킨 오, 진짜 주방 같은데? 그 아. 가스렌지를 찾아서 수리를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런 고장나는 일이 좀 비일비재한가요? 많아요, 예. 아, 진짜요? 예, 가스렌지랑 네.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고장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 같은 날 에어컨 고장 나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아, 네. 저거 위에 저거 타이머 같은 거는 저런 그런 거죠? 조리할 때 쓰는? 네 타이머는 항상 오븐기 옆에 네. 좀 대부분 이게 이런 후드 위쪽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다 붙여놓거든요. 아, 네, 이런 데 있으면은 이제 이거 만질 때 튀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렵네요 생각보다. 일단 지금 저희가 5분째 지금 가스레인지를 못 고치고 있어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2000 years later. 어, 수리하려면은 전화를 해야 돼. 그렇죠. 요즘에는 아. 이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런 전화기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없게 이렇게. 네 주방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면은 그냥 다 일단 저기 위에다가 가운데다 다 놓을 아, 것 같은데 이게 아,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네네. 정리를 이렇게 한 대만 되면 정리도 해야 돼요? 아 그쵸 네. 저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칼은 어휴 이거 뭐 되게 위험하게 이렇게 칼 같은 거죠 무슨 칼이 지금 이렇게 그냥 찌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찔리겠죠. 그래서 칼 같은 거 갖고 다닐 때 항상 다리 옆으로 이렇게 내려서 다니거든요. 아, 네. 칼날을 네.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러고 다니면은 이제 네네. 바로 집에 가야 돼요. 보통 여기를 여기 접시 있는 데를 이제 셰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리나 샐러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키친이 이게 지금 거의 이탈리아 키친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예, 네, 주방 쪽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네. 사이드로 여기가 소스에라 그래서 육류지, 육류 만드는 공간.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오븐이랑 튀김 만드는 공간. 전면 뒤쪽. 예,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있는 거 봐서 이쪽이 이제 샐러드, 차가운 음식 네, 만드는 네.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요리가 완성이 돼서 여기서 서비스 팀들이 이렇게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아~ 보통 셰프 테이블이 여기에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여기는 따로 이렇게 있네요.
그게 다 틀려요. 예. 주방이 그 프렌치랑 이태리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네네. 한국이나 일식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죠. 그냥 하는 요리 자체가 좀 틀려서 다른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또 넣으시네. 네, 노트북도 사요. 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구운 송어를 구우라고 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아, 원래 저렇게 되나요? 네. 페퍼, 블랙페퍼 5g이면은 후추맛밖에 안 날 거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5g이면. 아. 네. 5g 정도면은 그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될걸요, 5g이면은? 네, 한 1g 정도 하지 않을까? 5g이 너무 많은데? 말린 타임도 그 타임립 그 말린 거 네네. 그건데 5g이면 엄청 많은데 이건 아마 게임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막 소수점까지 붙이면은 힘드니까 아, 저기다 소 조리를 해야 되니까 이쪽 조리 쪽도 위치가 다 정해져 있으세요, 진짜. 일을 하시는데 다 조미료를 따로 더 사야 되나 봐요. 오른손 잡이니까 네. 오른쪽. 아, 또 소금은 오른쪽? 아, 그럼요. 아. 예전에 막 요리하다가도 네. 깨통을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 깨를 이렇게 털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음식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닿으니까. 닿으니까 근데 칼 같은 것도 왼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잡고 와야 되는 위험하니까 항상 네. 오른쪽에다 놔두기도 하고. 그 뉴욕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학교에서 네, 했는데 네. 거기서 처음 요리 조리학 처음 들어가서 배운 게 이거예요. 이 거기 재료를 이렇게 선반에다 놔둔 다음에 네, 네. 가지고 올 때 볼을 항상 먼저. 이게 트레이를 먼저 가지고 네네.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네네. 가서 한 번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거를 처음에 그걸 먼저 가르쳐줘요. 레스토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부딪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이나 그 셰프분들 알려줄 때는 네네. 항상 딱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오라고. 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 시즈닝하기 좋게 페퍼 이게 블랙페퍼 5g 근데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다섯 번 안 한 거 같은데요? 더 짜게 되면 안 되는데 보통 그리고 페퍼는 네. 이거 왜 엎어졌지? 그람 단위로 안 하고 네. 여기 이래 그 핀치라 그래가지고 네. 요거 한 핀치 이렇게 아 이렇게 뿌리는 네. 거요? 아. 요게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잡아서 세 숟가락 잡아가지고 네. 뿌렸을 때가 2g이에요. 통을 대충 두시면 안 될까요? 옆에서 계속 보시는 뭔데? 예, 아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 이제 큰일 나요. 지금 저것들도 다 오른쪽에다 두시네요. 이게 딱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서 네. 이게 지금 옛날에 그냥 제가 TV에서 봤는데 최현석 셰프님인가요? 그분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네, 사실상 그렇게 했다가는 집에 가야죠. 아, 집에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최현석 셰프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장난식으로 쇼잉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장난 많이 칠 때 있어요. 이렇게 막 소스 가지고 막 그렇게 장난치고 아, 진짜요? 일부러 불내 가지고 막 머리도 타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하면 안 되겠죠. 메인 셰프한테 걸리면 집에 간다는 거. 아, 네. 됐습니다. 어머, 송어. 저렇게 송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게 지금? 잠깐만요. 어이가 없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네. 예, 솔직히 이제 원래대로면은 네.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아,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 투세컨 네. 룰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농담 아닌 농담식으로 있는데 근데 2초 안에 주우면은 네. 박테리아가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식하다 이렇게 떨어지면 2초 안에 주워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렇게 나가는 음식을 그러니까 먹는 거지? 안 되죠. 손님한테 주면 절대 그렇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네. 어휴, 여기 냉장고 문도 열려져 있고. 아, 참, 지금 아이고. 어디 울린다. 어이야. 접시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잠깐만 여기다가 지금 오자 홍어가 거의 좀 죽어갈 것 같은데 어 또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이거는 제 기자님 드릴게요 와 빨리 다시 하고 싶은데 팬에다가 놓을 수도 없고 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디로 갔어 다시 이 송어는 네. 벌써 전화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던져봅시다 한번 됐다 주걱 들고 오케이 네. 어렵네요 저는 이미 집에 가야 됐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홀스레디 씨 그냥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진짜 그 요리하듯이 이렇게 뿌리시네요 됐다 5g 네 된 것 같아요 명상이 지금 깎았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또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게임이 딱 느껴졌을 때 아 되게 좀 레스토랑에 와 있는 그런 기분 네. 예전에 요리할 때 항상 그 레스토랑이 이제 끝난 후에 혼자서 이렇게 요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아 연습하고 네, 새로운 이제 새로운 메뉴 만들 좀 이렇게 혼자서 계속 더 열심히 새로운 메뉴 같은 거 네, 할 때 이런 큰 주방에서 혼자서 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접시도 깨고 막 음식도 떨구고 막 이런 기억도 있어요. 아. 그래서 막 혼자 다쳐가지고 막 한 번은 뭐 전기 나가가지고 네네. 전기 고치다가 막 전기 올라가지고 혼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혼자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네네네 이런 구조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 키친이 네네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뭔가 조금 쉬다 보니까 뭐 요리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 진짜요? 네 되게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게임 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향수병 같은 자 지금까지 그 커리어 모드를 해봤고요. 네. 뒤집어졌어. 이거 일반인이 할 수 있어요? 뭐 요리를 만들어서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요리사의 본업이긴 한데. 네. 그